오늘도 직구가 왔죠? 마이크가 고장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련 부품 사려고 하는데, 한국에는 제품이 비싸고, 그래서 이제 직구를 알아봤더니, 직구가 싼것 같아서 사봤네요. 저것도, 브리스가 아니라, 저거죠? 뭐냐. 납? 이것도 이제 직구가 싼것 같아서, 저희 나라는 막 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구를 알아보니까 이거 더싼거 같아서 별거 없죠? 이거는 3.5 그 컴퓨터에 쓰는 마이크 잭이죠. 그래서 이게 제가 예전에 이제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고, 여기다가 이제,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마디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마이크 전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국내에서는 하나에 1,000원씩 팔아요. 근데, 여기선 얼마냐? 중국에선 얼마냐? 요게 하나에 1,000원일걸요? 10개 피스? 아이고, 이해가시죠? 싸죠? 근데 그거는 스테레오가 그렇긴 하겠지만, 그쵸? 스테레오에서 약간 가격이 있는 걸지 모르지만, 이것도 안 팔고, 그쵸? 이런 형태, 모노 마이크라고 하는데, 모노 마이크도 안 팔고, 그쵸? 가격은 1,000원이고, 그래서 비싸서 직구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모노 마이크가 잘 될지 모르겠어요. 스테레오 마이크랑 모노 마이크 차이는 서라운드가 되고 안 되고 차이예요. 그래서 서라운드란 거는 왼쪽 오른쪽 소리죠. 그래서 왼쪽 오른쪽 소리가 날때 윙 하는 거 그런 소리. 왼쪽에서 났다가 오른쪽에서 났다 그런 건데, 모노 마이크 그냥 음성 마이크는 한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그 서라운드가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런 ASMR 같은 경우에 그런 거는 필요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마이크 목소리에서는 필요가 없어서 이걸 사봤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잘 될지 이렇게 사봤고, 그리고 이거는 저거죠. 그냥 일반 마이크 이것도 싸서 사봤어요. 이베이죠? 이베이에서 전 대부분 직구하는 타긴 하는데,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꺼우면 3.5, 그러니까 컴퓨터에 꽂았을 때 헐렁헐렁 안 거리고 빡빡하게 딱 들어가면 3.5고요. 이제 컴퓨터에 꽂았을 때 헐렁헐렁 거리다, 그다음에 핸드폰에 꼈을 때잘 들어간다 그러면 2.5예요. 그래서 핸드폰용은 얇고, 그쵸? PC용은 두껍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마디가, 아까 그거는 두 마디였는데 하나 네 마디나 되죠. 이거 스테레오예요. 어휴, 잘 되면 좋겠네요. 이 마이크. 저는 개봉기 하는 사람이죠. 당신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저는 개봉기 하고 이제 제품 리뷰하고 그런 사람이죠. 생각 안 했는데 퀄리티가 있네요. 그렇게 나쁘지는 않네요, 이 가격에. 그쵸? 괜찮다. 저는 이거 진짜 저거 안 했거든요. 뭐랄까, 생각 안 했어요. 에이, 싸구려 파는구나. 그래도 내가 한번 사봐야지. 근데 와, 괜찮네요. 이 정도면 음질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대 이상인데요. 선도 나쁘지 않고. 뭐 써봐야겠습니다. 한번 써보고 음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괜찮으면 괜찮다고 남길게요. 가격도 착하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이거를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조금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얇지만, 그래도 이제 가격 측면에서는 싸서 그냥 일반적인 실납이에요. 실납. 가정에서 쓸수 있는 그런 납이에요. 와이어. 이런 식으로. 이게 주석이 많이 들어갈수록 잘 녹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일반 납을 쓰고 싶은데 그럴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 때문에 부담스러운데 과연 가격 대비 가성비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직구한 거 이제 보여드리고 그 오디오 관련해서 제가 고장이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여한 없이 샀어요. 가격도 이제 착하고 그래서 1,000원씩 하면 3,000원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사봤는데 과연 다쓸수 있을지 다못 쓰겠죠. 그래서 요거 하나에 1,000원인데 납땜을 잘 제가 못 하니까 계속 녹여 먹다 보면 이게 요 앞대가리가 헐렁헐렁거리게 돼, 지금도 헐렁거리네. 이게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꽂다 보면 이게 나가요. 이게 굉장히 약한가 봐요. 그래서 꽂다 보면 나가고 납땜하다가도 이게 잘못 납땜이 돼서 이제 이게 끊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여기 있는 고무가 녹아버려요. 그래서 납땜을 잘 못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잘할수 있겠죠. 이것도 납땜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기대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구독자가 뭐 많이 있진 않지만 기대하라고 해야지. 그렇죠? 뭐 별거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알뜰살뜰하게 이제 사는 동호회, 그죠? 생활 별거 없죠. 그러니까 지구가 싸니까 직구를 해도 이베이 같은 경우에 이제 택배비를 안 받잖아요. 안 받는 곳이 많으니까 싸게 이제 구매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그렇고 얼마나 좋아요.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찍었고 그다음에 마이크는 이거 괜찮네요.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는데 그냥 봐도 괜찮아요. 국내 가격보다 싸고. 그래서 이제 해봤고 별거 없네요. 참 만약에 국내 걸 쓰려면 2.5, 그러니까 핸드폰용 쓰려면 2.5 구매하시면 돼요. 이건 3점 제가 PC에서 구매하려고 쓴 거고 3.5 SQ짜리, 3.5 파이짜리 이제 구매하시면 돼요. 그래서 또 이거 링크 있는 거 2점 3.5짜리 구매해서 나 핸드폰이 왜안 돼요 하면 안 되겠죠? 2.5짜리 사세요. 2.5 강조한 거. 그쵸? 저는 이제 컴퓨터에 쓰려고 이렇게 샀고 여러분은 이제 핸드폰에 대부분 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핸드폰용 사시면 되겠죠? 두 가지 용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대충 이렇게 개봉기는 마무리하고 뭐 언제나 그렇듯이 뭐 개봉기가 필요하시거나 뭐 그쵸? 제품 리뷰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쪽지를 통해서 주시면 제가 그쵸?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